보고 싶은 게 많다. 아니 제 표정 보여줘. 나 약간 지금 깨달음의 기간. 정말? 나 지금 그거 못하고 있었어. 나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이거 구현해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살기 좋다는 시흥신도시의 유키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 여기 상권 장난 아닌데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서울 마포구에서 출발해서 막히지도 않고 약 40분 걸렸는데 오 여기 좀 살만한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육아 스타트업 대표님이 사는 곳입니다. 과연 어떤 좀 비밀 공식들이 숨어 있을까? 아, 제가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스카비라는 네. 유아 교구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올디너리 매직의 허청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친구. 아, 네. 궁금했어요. 왜 시흥을 선택하셨는지. 아, 네. 시흥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원래 신혼 살림 차릴 때는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엄마랑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요. 엄마미야? 아니, 그냥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가 맏이라서 그런지,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막 이랬어요. 낳아보니까. 육아는 어렵다. 안 되겠더라고. 아. 엄마 집이 바로 옆에 있어. 지금요 여기가? 네 엄마 집 바로 앞으로 돌도 되기 전에 왔어요. 여자들의 일을 보장하려면 또 다른 여자의 맞아요. 헌신이 좀 필요해요. 네. 우리 청아 씨 말고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성혼육아란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들 특집을 한번 해주세요. 진짜 진짜 할 얘기 진짜 많을걸? 엄마의 엄마들 특집. 미안합니다. 서울 어디 사셨는지 여쭤봐도 서울이요? 서울 용산에 있다가 관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로 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 올 때는 좀 집값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세이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많이 그쵸. 많이 그렇죠. 그쵸. 전세값을 따지면 그렇죠. 그 다음에 애기들이 많은 동네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많고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대단지로 갔어요. 그치 맞아요. 네. 자기 또래가 많은 곳이 엄마들이 마음이 편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엄마들 노동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엄마들이 많은 동네는 식당에 가든 어딜 맞아, 가든 맞아. 협조적이고 애기 엄마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은 네. 육아 브랜드 운영하신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거의 그냥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도 제가 10년도 넘게 아동학이랑 가족학을 전공한 거예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전에 너무 다른 거지. 애 크면서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이렇게 다정하게 바라보기도 쉽지 않지 않아요? 저 사실 그 다음은 얘기는 집 투어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집 한번 구경해봐 될까요? 네 그럼요. 가보시죠. 너무 보고 싶은 게 많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TV가 없어요. 역시. 저랑 남편 둘 다 TV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처음부터 TV가 없었고 그냥 애기방이죠 뭐. 그래서 그냥 뭐 책, 놀잇감 책상 네. 이렇게 그냥 거실이 있고 여기도 애기 놀잇감 있고 엄마 아빠만의 공간을 사수하기 위한 흔적은 없네요? 예 없어요. 사실 이제 여기는 같이 노는 데로 만들었고요. 엄마 아빠 공간도 옆에 또 보여드릴 그냥 서재 네. 공간 정도만 마련해 놓고 집에 오면 그냥 놀아야죠. 약간 제 워너비 사실 거실이거든요. 그래요? 네. TV 딱 치우고 싶고 근데 저녁에 넷플릭스 한번 보는 그 맛을 못 잊는 거. 저희는 넷플릭스 보면 아이패드로 보거나 아니면 뭐 빔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굳이 그런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귀찮아가지고. 멋있어 멋있어. 애기가 잘 갖고 노는 것들 위주로 좀 네.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사실 시기마다 애기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기마다 다른 놀잇감을 전기구두 형태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애기가 한 40개월 지금 됐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블록놀이에요. 그래서 블록존을 만들었어요. 원래 여기가 이제 애기가 처음에는 부엌놀이 좋아했을 때는 부엌놀이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만 해놓다가 지금 한 세 돌 지나가면서 가면서부터 레고랑 그냥 나무블럭이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딱 그냥 편안한 공간을 딱 만들어놨어요. 되게 꿀팁인 게 또 뭐냐면 소파가 한 면 여기를 막아주잖아요. 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약간 애기한테 좀 안정감을 주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애기하고는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놀 때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이 드니까 더 집중되고 독립적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성도 길러질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애기들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그쵸 혼자 놀고 싶을 때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 딱 존이 나 너무 마음에 드네 지금. 아, 그래요? 애들이 놀이에 이렇게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연계 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부엌 놀이 옆에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리고 인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부엌 놀이 하다가 누구한테 먹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로 누구 내가 좋아하는 인형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고 아이가 놀이를 몰입하고 더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제 표정 보세요 지금. 나 약간 지금 깨달음의 미감 이거. 아, 정말? 왜냐면은 이게 뭐, 무슨 느낌이냐면 나 지금 그거 못하고 있었어. 약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이거 구현해주고 싶은 거야. 아, 근데 지금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집의 구조가 다 다르고 네. 가구 같은 게 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 네. 인형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엌놀이 있으신 집 있을 거고 네. 레고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간단한 건데 부엌놀이 바로 옆에 이렇게 인형을 놔가지고 같이 논다거나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아기가 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지금 닫혀있는 공간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어 역시 똘똘이. 근데 진짜로 애가 뭘 내가 놀이하다가 막 생각난 게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픽업 이런 거 고객님들이 사가시면은 바구니 같은 데다가 막 때려놓고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가 놀이감에 점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긴 어려워요. 왜냐면 눈에 계속 봐야지 그걸 또 꺼내고 내가 이게 어디 있는지 애들도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실 이게 놀잇감이 요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 장난감이. 그러니까, 근데 어딨어요?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애가 조금 이렇게 관심 시들하면은 그거를 바꿔오고 그래서 항상 요 정도의 볼륨만 유지해요. 아, 이 정도의 볼륨. 그리고 집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낮아요. 이제 아이가 너무 높은 데는 어차피 못 건네니까 그래서 그냥 낮게 했고 다 이제 아이가 이제 일어서서 손 뻗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 그래서 애가 지금 키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요거 네. 높은 건 또 꺼내기 힘드니까 쟁반을 써가지고 네. 통째로 꺼낼 수 있게 네, 이렇게 해놨어요. 책도 진짜 뭐 고심해서 고르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 아니에요? 애가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심해서 고르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주니까 주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책이어야 아이한테도 재밌게 읽어줄 수 있어서 그레이트북스 책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레이트북스 되게 많이 끌리던데.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책을 고심해서 고르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간단한 그림책, 좀 크면은 스토리가 있는 짧은 그림책, 한 18개월쯤 되면 뭐 생활동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애가 어떤 쪽으로 흥미를 보이는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애가 관심을 보이는 거랑 관련한 책들을 좀 사줬는데 전 다 중고로 샀어요. 보통 당근 이용하세요? 당근도 이용하고 개똥이네도 이용하고. 저 요즘에 알게 됐는데 신세계더라고. 아, 그 또 개똥이네 좋죠. 개똥이네가 개똥이네가 진짜 꿀이더라고요. 맞아. 전 거기서 하는 그 36만 원 내면 전집 그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대여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중고 전집도 사기 전에 한번 네.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단점이라고 한다면 살짝 뭐 찢었을 때마다 약간 이거 어떡하지? 불안 심리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게 생겨요. 딱 적응할 수 있나 판단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오프라인 매장도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냥 책을 다 볼 순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전래동화다. 그러면 똑같은 효녀심청 책을 여기 브랜드는 효녀심청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저기 브랜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거를 골랐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전래동화를 사주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권선징악 그래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것만이 주는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 근데... 우리 글로리에 끌려 안 끌려? 우리 글로리 봐봐. 권선징악은 그냥 올타임 클래식. 맞아 맞아. 에버 에버. 보면 여기 피카비 책들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PPL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이 책들이 너무 필요해서 샀어요. 한국 아이들의 얼굴로 한 책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애가 좀 자기 실물 또래 애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들여오자마자 이 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진짜? 이 화난 친구 때문에 몇 번을 읽어줬는지 몰라. 네. 트로기 나이스. 맞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여기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얼굴 좀 잘 못 보잖아요. 그거 때문에 더 사진책을 만들게 된 것도 있어요. 토록이의 킬포 어딘 줄 아세요? 어딘가요? 여기. 좋아요?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 아이고, 뭔가 공든탑이 딱 무너지는 그 네. 포인트에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어, 저희 딸의 킬포는 뭐냐면 마침내 다 쌓았을 때 막 처음 읽는데 막 자기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또 그런 게 있구나. 이건 뭐야? 이거 영어책. 아, 영어책이요? 근데 사실 전 영어책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랑 한글의 차이를 알아서 영어책을 안 좋아합니다. 네, 일부러 안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영어도 그렇고 학습 같은 거는 최대한 뒤로 미루자 주의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짜 잘 놀아야지 잘 크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해줄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많이 읽어주고 있지만 영어를 자기가 굳이 막 관심을 안 가지니까 네, 안 하고 있어요. 피카비 교우가 진짜 되게 예뻐요.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3세트 정도가 있어요. 어? 진짜? 네, 진짜로. 지금 초록이는 24개월인데도 이게 한 19개월, 20개월 맞아요, 키트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걸 재밌어해요. 한 19, 20개월쯤에 이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놀이감이 필요해서 요 키트에다가 넣어놓은 거고요. 쌓기 놀이, 페그보드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높이 높이 쌓기 놀이고 저 얘기는 이거만 이제 칼로 자르면서 김밥 놀이하고 어, 그 이걸로 할 수 있는 놀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 돌리기. 이제 이렇게 쟁반에 둔 게 이걸 다 끼워놨을 때랑 빼놨을 때랑 얘가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막 여기 이제 초록이한테 보여줄 때 쟁반 같은 거 활용해서 그냥 옆에다 이렇게 놔봐요. 아. 그럼 괜히 끼우고 싶다? 어, 그러면은 안 갖고 놀다가도 논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저도 같은 놀이감 이렇게 냅두더라도 좀 로테이션을 해요. 어. 일단 무거운 건 항상 밑에 냅둬야 되고 이렇게 위치만 바꿔줘도 되게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애가 잘 안 가지고 논다고 바로 집어넣지 말고 위치도 한번 바꿔보고 빼서 이제 한번 놔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잘 갖고 놀 거예요. 이런 거 뭐죠? 이거? 아, 이거는 공먹기 상자여서 이거는 9개월, 10개월 거여서 네. 대상 영속성이라고 네. 넣었다가 없어지면은 찾았다 깎꿍 하는 이런 놀이감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을 담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딱 그 개월수에 필요한 놀이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시기에만 발달을 하는 그 적기가 있잖아요. 그 발달 욕구를 잘 해소해주기 위한 시기에 맞는 놀이감이 있으면 네.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건전지 놀이감이라든지 단순한 수동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 유진 시기에 딱 맞는 놀이감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잘 가지고 놀고 있어서 냅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온다고 해서 몇 개 넣은 거 있다 없다? 있다. 예쁜 거 좀 넣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70%는 여기 항상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쬐끔 넣었다. 아, 근데 대표님은 그래야지. 피카비 잘 봐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유진이가 그런 춤추는 거 되게 좋아요. 막. 저기 보면은 퍼레이드 하는 네. 아이템 있거든요. 네. 마이크랑 막 날개랑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여기 거의 건전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런 어, 것들. 사실 건전지 놀이감을 진짜 두 돌 지나고 나서 거의 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국민장난감 관련해가지고 국민장난감들이 거의 다 건전지 놀이감이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끄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 타이니 러브 모빌 건전지 끄고 그냥 있어도 엄마가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럽게 이제 자극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뭔가 이렇게 구매하고 하실 때 건전지 놀이감보다는 이런 전통적인 놀이감이 훨씬 좋고 건전지 놀이감이 많더라도 건전지를 끄고 사용해도 돼요. 이거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좋은 거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럼 너무 좋죠. 요즘에 색칠 공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찾는 것들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저 여기 이런 거 박스 활용해요. 네. 이게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네, 맞아요. 스케치북, 스티커 이런 거 잡다해. 그냥 여기 갖다 놓으면 애가 알아서 끄네요. 그리고 거울이 네. 있네요. 이거 거울 너무 중요한데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 용모도 보고 꾸미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엄마가 묶어주면 어떻게 묶어줬는지 한번 보고 여기도 있고 사실 저희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애기 공주놀이 하는 데야. 여기 뭐 귀걸이, 목걸이, 막 핀이랑 막 머리띠랑 막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살짝이 지금 반성 모먼트도 조금씩 왔어요. 저희는 다 넣었어요. 사는 안에. 아~ 어. 그래가지고 넣어보내서 꺼내야 돼. 확실히 진짜로 TV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 TV가 꽤 크죠. 거실장 이렇게 놔야 되니까. 그 다음 애기 방 바로 볼까요? 네, 애기 방은 뭐 근데 별거 없어요. 아, 오늘 옷장 이거 너무 예쁘다. 어, 그래요? 한샘. 한샘 거. 네. 잠깐만, 나 이거 살래. 애기 이제 이런 옷 입고 네. 어, 빡빡해요. 아니, 색깔 진짜 예쁘다. 그래요? 핑크. 네. 아, 코코지 들으셨네요?
네. 저 요즘에 자기 전에 제가 외운 동화책 막 읽어주거든요. 생각나는데 읽어주는데 꼭 끝은 제가 자기 때문에 이상한 헛소리라는 나도 막 돌면서 막 내가 뭐라고 한 거지? 이상한 헛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초록이가 얼른 다시 읽어줘. 나는 막 이러나 이러면서 그거 아니잖아 이러는데 엄마들 다 경험 있을 걸. 너무 웃겨. 그런 면에서는 코코지는 끝까지 읽어주니까 괜찮긴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 알아요? 아빠 엄마 책 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이런 책 있거든요. 눈물 터져 이거. 진짜? 이제 회사의 장면이랑 어린이집의 장면이 계속 같이 나와요. 출근길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엄마도 밥 먹으면서 뭐 아기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다. 아니 그림도 너무 앙증맞고. 근데 이거 읽다가 끝까지 못 읽어주겠는데 눈물 날 것 같아서. 나 울었잖아 처음에 읽고. 그쵸. 왜냐면은 고생해요. 막 회사에서 막 힘들어. 얘도 힘들어. 할머니랑 싸웠어. 그러다가 서로 막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야. 엄마 빨리 와. 이랬어. 엄마 빨리 와. 이거 안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 먼저 갑니다 하고 막 튀어가. 화락 하고 왔는데 눈물 나. 눈물 나. 근데 이게 엄마 책도 있고 아빠 책도 있거든요. 아빠 책은 비추야. 아 그래요? 왜냐면 술 먹고 늦게 와. 옛날 아빠 책. 이거 예. 2년도 거예요. 좀 리뉴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빠들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네. 아빠는 결국에 회식을 가. 아, 회식을 가. 아빠는 회식을 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보고 싶지만 참고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오면서, 아유, 우리 딸 잘 자고 있나 하는 모습을 쓰다듬는. 근데 아빠 책은 또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엄마 책은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저는 회사 간다고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하는 거는 크리에이터 업무 하는 건데 그런 책도 나오면 좋겠다. 엄마의 만들어본 그러게. 엄마의 직업에 따라서 아빠의 직업에 따라서 저는 진짜 추록이를 거의 12시간 이상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 게 계속 아기를 보고 있어요. 들으면 영상으로도 진짜. 그것도 초록이가 알면 너무 좋겠다. 이럴 거면 나 왜 나랑 같이 있지? 왜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떡해요? 각자 있는 시간을 필요하잖아. 혹시 침실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돼요. 근데 별게 없어갖고 남편도 앉아서 일하고 저도 앉아서 일하니까 책상을 두 개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하나, 서재방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해놨고 이거 볼래요? 나 이거 우리 침대 프레임을 버린 거예요, 이사 오면서. 네. 아, 뭐야? 이거 애기 놀이매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산다, 우리? 처음에는 여기 이 방에다가 애기가 더 어렸을 때 여기 왔었으니까 그냥 저상형으로 패밀리로 싹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침대 프레임을 버렸는데 이제 애기 크면서 수면 독립시킨다고 졌다가 프레임 사서 갖다 놓고 나니까 우리는 저상으로 쓰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제 랜선 집들이에서 침대 프레임 팔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안 팔겠습니다. 주방은 사실 저희는 밥을 전혀 안 해먹기 때문에 주방엔 템이 하나도 없어. 밥을 안 해드세요? 네, 밥을 안 해먹고 저희 애기가 엄마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고 저희도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살림은 이제 빵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부엌이 난 부럽다. 파업.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애기 아침에나 아니면 막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자기가 다 챙겨와서 먹으라고. 좋다. 애기가 자기가 닿는 데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놀이처럼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자율성과 독립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기가 조금 안정적으로 걷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걸 놨어요. 이케아? 네, 이케아.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서 물 먹거든요. 그래서 목 마를 때 알아서 먹고. 나 여기 너무 잘 왔네. 그래요? 왜냐면 딱 초록이 바로 다음 단계잖아요. 어쨌든 1년 차이 나는데 이게 1년 정도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걷기 시작했을 때 초록이 때부터 좋아한다 이런 거를 자기 혼자 하고 싶어 하잖아. 엄청 혼자 하고 싶어 해가지고 딱 지금 그거네요. 화장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기 화장실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여기는 애기만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저기다 쓰고 이렇게 그냥 다 해놔요. 그러면은 와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런 거 있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찍찍 해가지고. 치약은 없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이거 치약 아니고 손 씻는 거. 그래서 그냥 혼자 일어나가지고 손 씻고 거울 요런 것도 이케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요런 거 거울도 하나 냅두고 수건거리도 딱 이렇게 냅뒀어요. 이것도 이케아 건데 수건 저기 너무 높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니 여기서 잘 닦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보인다. 이 의자도 자기가 앉아서 신으라고 놓은 거구나. 마스크도 지가 꺼내가라고. 가방도 자기 딱 닿는 곳에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 딸도 정리 잘 못해요. 근데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냥 탁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유진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보이네. 아, 그래요? 이 의자도 앉아서 신으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해라. 그치. 그리고 또 안 시켜서 안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좋아해. 좋아하고. 네. 유능감.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능감을 길러주기 위한 환경.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유능감을 발휘하고. 아, 엄마 아빠 유일한 공간. 아, 책상을 여기다가 사실 큰 거 놓고서 두 분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독립된 게 좋죠. 네. 그렇죠. 같이 일하다 싸우니까 또. 대표님의 책상. 이거 자랑하고 싶다. 허먼밀러. 되게 큰맘 먹고 샀잖아 이거. 근데 확실히 달라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열리라라고. 남편분 거는 어디 그거 거야? CDG였던 것 같아요. 그거 CDG고 이제 본인 거는 허먼밀러. 네, 허먼밀러. 아, 좋아요.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게 여기 대상. 이런 분의 댁을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책 하나 선물 드려야겠다 나중에. 갈 때 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번역을 본인이 해놓고서 아까 뭐 영어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또? 그냥 말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아, 그냥 뭐 읽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은 결혼 참 중요하잖아요. 아, 나 근데 이 문구가 너무 와닿는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이야. 진짜 all or nothing이거든. 최근엔 더 그래, 그쵸? 괜찮은 결혼이 진짜 많네요. 예. 괜찮아야겠어요.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피카비에서 아기들 뭐 놀이감을 만드는 회사인데 비전은 사실 가족의 성장을 돕는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애한테도 필요한 거를 부모한테 딱 그때그때 맡겨주는 게 부모를 위한 사실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애에 대한 정보만 주지 않고 부부관계나 아니면은 셀프케어 막 이런 정보들도 막 많이 주려고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맞아. 애만 잘 키워가지고 그쵸? 그런 거 했어요? 예비부부 교실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진짜 추천해. 이제 서로 막 그 가계부도 닦아보고 그리고 이제 돈 어떻게 쓸 건지 계획도 해보고.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해.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저 안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하나 맞추는 게 다 일이야. 누가 판을 깔아줘야 돼. 판을 깔아줘야 돼. 추천 진짜. 강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유명한 우리 키키 TV 채널에 제가 출연하게 돼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긴장했는데 그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었고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게 너무 평범한데 구독자분들께 뭐가 정보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살림은 전혀 안 하는데 살림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랬는데 인사이트를 얻어주시고 하니까 나름의 진짜 그 철학들을 잘 구현하고 있구나.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있죠. 저는 요즘에 부모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육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good enough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저도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